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친구들. 오늘이 선생님이랑 비누꽃을 이용해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비누꽃다발 수업 진행을 맡은 선생님은요, 이 안나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네,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공주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름도 안나라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안나 선생님이라고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안나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비누꽃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예쁜 나만의 비누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비누꽃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네, 집중 잘해서 예쁜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비누꽃 만들기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친구들, 오늘은 비누꽃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예쁜 비누꽃과 사탕을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배워볼 거예요. 또 선생님이 보여주는 시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예쁘게 꽃다발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포장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 예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짠! 이게 무엇일까요? 너무 예쁘지요? 네, 예쁜 장미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비누꽃을 이용해서 비누꽃다발을 만든다고 했지요? 네, 이게 바로 비누꽃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지요? 짠, 정말 장미꽃 같지 않나요? 생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비누꽃이에요. 그럼 비누꽃이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비누로 만든 꽃을 비누꽃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요, 한겹한겹 모두 다 비누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꽃잎 하나를 뜯어볼게요. 짠! 네.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꽃잎에 있는 실제 주름들이 보일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보이나요? 주름? 네. 이렇게 비누를 꽃잎 모양으로 찍어서 만들었는데요. 이 비누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네, 꽃대를 꽂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비누꽃 상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이 비누꽃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품과 꽃다발, 바구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도 해요. 맡아보면요, 향기도 아주 좋아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향기 나는 예쁜 비누꽃을 이용해서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비누꽃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보여줄 건데요. 비누꽃은 이렇게 오므리면은 몽우리 상태로 오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누꽃은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뒤집어서 꽃잎을 조금 크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활짝 펴진 장미꽃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짠! 어때요? 꽃이 아주 커졌지요? 자, 선생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있었던 꽃은요, 크기가 얼마였냐면, 네,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꽃을 펼치니까 어때요? 네, 활짝 피면서 크기가 더 커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몽우리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활짝 핀 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비누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누꽃은 이렇게 장미도 있지만 카네이션, 다할리아, 그다음에 데이지, 수국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어요.
오는 선생님이랑 장미를 이용해서 또는 장미와 카네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꽃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누꽃. 비누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비누꽃과 생화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생화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향기가 나요. 비누꽃도 마찬가지로 향기가 나요. 그런데 생화는 우리 친구들이 구입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보면 어때요? 일주일 정도는 예쁘게 피어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화가 시들어져요. 그래서 버리게 되지요. 자, 반면 비누꽃은요, 시들까요? 시들지 않을까요? 네, 비누꽃은 시들지 않아요. 생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들지 않아서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비누꽃을 만들기도 하고 비누꽃으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만든 작품들은요 3년 4년이 지나도요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비누꽃 주문도 아주 많아요. 생화는 금방 시드는 반면에 비누꽃은 시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더 많이 비누꽃을 사람들이 주문하고 찾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올해 만든 비누꽃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꽃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도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또 비누꽃은요 인테리어 효과에도 아주 좋아요. 집에다가 예쁘게 장식도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비누꽃 같은 경우는 꽃대를 이용해서 철사로 이렇게 꽂거든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나중에 우리 설명들도 따로 할 건데 이런 꽃대가 있어요.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쏙 넣어서 고정을 해요. 생화 같은 경우는 줄기가 얇기도 하고요 또 힘이 조금 없기 때문에 철사에 비해서 잘 망가질 수가 있어요. 줄기가 손상되거나 시들어지기가 아주 쉬운데 이 비누꽃은 철사를 이용해서 꽂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꽃다발 할 때도 꽃꽂이 할 때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화랑 비누꽃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비누꽃은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생화는 물을 꼭 줘야지 꽃이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그래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화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꽃이 말라서 시들 수가 있어요. 따로 비누꽃은 물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비누꽃과 생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장점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래 볼 수 있고 시들지 않고 관리하기가 편하고 따로 물을 주지 않고 장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찾는다는 장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누꽃을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예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이론적인 부분들과 작품 사진들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화면 봐주세요. 비누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비누꽃을 다루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생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비누꽃을 다루는 네, 직업이기도 해요. 자, 플로리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꽃이라는 뜻의 플로스, 예술을 가리키는 전미사 이스트의 합성어예요. 어원을 풀이하면 꽃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 꽃 예술가가 되어요. 꽃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 플로리스트라고 해요. 플로리스트를 아트 플라워 디자이너라고도 부르는데요. 플로리스트란 꽃, 식물, 화초 등의 화훼류를 목적에 따라서 미관상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뜻해요.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은 화훼가 시들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꽃을 포장하고 판매하며 꽃장식, 꽃 재배, 유통, 식물의 학명과 꽃의 종류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직업이에요. 생화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조화라던가 비누꽃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누꽃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누를 꽃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 꽃을 이용해서 네, 다양하게 소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은은한 향기와 함께 비누꽃의 장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은은한 향이 나는 이 비누꽃은요, 정말 장점이 많은 네, 꽃이에요. 앞에서 간단하게 비누꽃의 꽃의 장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은은한 향기와 함께 어느 곳에 두어도 인테리어 꽃장식으로 좋고요. 두 번째, 시들지 않아서 경제적이에요. 생화는 가격도 비싸고 금방 시들어서 아까운데 비누꽃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비교적 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하지요. 세 번째, 소중한 추억까지도 비누 향기와 함께 예쁜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로도 만점이에요. 네, 향기도 나고 예쁜 비누꽃 작품을 집에다가 두면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장점이지요. 네 번째,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요. 네, 따로 물을 준다거나 햇볕에 두어야 된다거나 하는 네,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비누꽃의 단점도 있어요. 비누꽃을 햇볕에다가 장기간 노출을 하면요, 비누꽃의 색깔이 살짝 발에서 옅게 변해요. 그래서 꼭 비누꽃 작품은요, 햇볕이 비치는 양지가 아니라 살짝 그늘에다가 두면 네, 오랫동안 아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한 7년, 8년이 돼도요, 비누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꼭 그늘에 네, 장식을 해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의 소중함, 비누꽃은 장기 보존할 수 있고요. 또 비누꽃은 방향제로 사용도 가능하고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화보다 비누꽃을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요. 수요도 더 높아서 이번 어버이날에도요, 선생님 봤을 때 생화보다 비누꽃 제품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버이날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건데, 정말 비누꽃의 세계는 무한하고 너무너무 예쁜 작품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비누꽃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를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플로랄 폼이라고 해서 일명 오아시스라는 재료인데요. 이 오아시스 폼을 물에 담가서 누르거나 네, 용기에다가 물을 흘려 담으면 이 오아시스 안에 물이 쏙 들어가서 네, 스며들게 만들어요. 이 오아시스에다가 생화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꽃이 아주 오랫동안 네, 살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꽃이나 가지를 고정해주는 역할로 쓰이는데, 꽃바구니 만들 때 특히 꽃바구니 안에 이 플로라폼 오아시스가 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 오아시스 플로라폼은요, 습식폼과 드라이폼, 컬러폼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습식폼 같은 경우는 물을 머금게 만드는 폼인데요. 생화의 고정 및 수명 연장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드라이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지 않고 사용하는 폼이라서요. 조화라던가 건조와 비누꽃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요. 이렇게 드라이폼, 말라져 있는 폼을 이용을 해요. 컬러폼의 경우는 디자인에 따라서 색상을 연출하기 때문에 폼에 컬러를 입혀서 나온 폼인데 이걸 이용해서 네,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플로럴 테이프라고 해서 끈적임이 있는 종이 테이프로 철사를 감싸거나 고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플로럴 폼도 네, 필요한 재료고요. 컬러 와이어라고 해서 다양한 색상의 철사로 구조물을 만들거나 작품의 악센트 역할을 할때 컬러 와이어를 넣어서 작품을 고정을 시켜요. 자,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해요. 글루건 많이 들어봤지요? 전기를 이용한 뜨거운 액체 상태의 접착제고요. 리스라던가 벽걸이용 액자를 제작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꽃의 줄기, 가지류, 리본 등을 자르기 위한 도구이고요. 리본을 위한 가위는 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리본을 사용하려면 가위가 잘 들어야 되는데, 종이도 자르고, 비닐도 자르고, 리본도 자르고 하면 잘안 잘릴 수가 있어요, 리본이요. 그래서 리본 전용 가위가 필요해요. 자, 라피아라고 해서 식물의 껍질을 가공해 만든 끈 종류가 있는데요. 꽃다발을 만든다거나 묶을 때잘 사용을 하고요. 또는 빵끈을 이용해서 철사를 이용해서 묶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니퍼가 필요해요. 니퍼는 철사를 자르기 위한 도구로 비누꽃 줄기 부분을 자를 때 용이하지요. 네, 이렇게 비누꽃을 자르기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가위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재료들은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재료 필요한 도구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누플라워 디자인 표현 기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플라워 디자인 기법은 우리가 디자인한 작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시각적인 이끌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효과적인 플라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바로 알고 적절한 장소에서 활용함으로써 더욱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밴딩, 바인딩, 바인딩 포인트, 번들링, 레이어링, 테라싱, 그루핑, 스파일러. 이런 용어들이 우리 꽃다발을 만든다거나 꽃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밴딩은 화해 장식품을 만들 때 기능성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묶는 방법인데요. 소재의 줄기 부분에 라피아라던가 철사 또는 실, 잎 등으로 묶어서 사선으로 모으는 기법을 밴딩이라고 해요. 바인딩은 줄기 고정을 목적으로 묶어주는 방법인데요. 기능적 효과로서 꽃다발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여러 줄기들을 함께 합치거나 동여매는 기법으로 장식적인 효과보다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묶어준다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해요. 우리 꽃다발 만들 때 바인딩해서 네, 묶어주지요. 자, 바인딩 포인트는요. 꽃다발을 손으로 잡게 되는 위치. 꽃 줄기들이 교차되는 지점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바인딩 포인트를 잡아서 이 부분에 철사를 동염해서 꽃다발을 묶어주는 형식이에요. 선생님이 만들면서 바인딩 포인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번들링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재로 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묶는 방법이에요. 레이어링은 꽃이나 잎 등을 포개어서 표면을 수평으로 얹는 방법이고요. 각각의 재료에 간격을 두지 않거나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겹쳐서 하나의 층으로 보이도록 해서 비늘과 같은 평면적인 층으로 층층층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테라싱은 계산의 느낌으로 유사 종류의 것을 수평 혹은 앞뒤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베이싱 기법의 하나인데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재료와 재료 사이에 공간을 다소 두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룹핑은 동일한 소재나 같은 색상의 소재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제한된 구역 내에서 형태, 색상, 질감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스파일러는 꽃다발을 기존이 되는 중심꽃을 제외하고요. 1차로 잡는 것이 아닌 왼쪽 혹은 오른쪽의 기준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꽃다발을 삥 둘러서 만드는 테크닉을 스파일러라고 해요. 보통 우리 동그란 부케형 꽃다발을 만들 때 스파일러 기법을 이용해서 꽃을 어레인지하고 모양을 잡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비누플라워 디자인 표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화를 만들 때에도 비누꽃을 만들 때에도 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만든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한번 우리 비누꽃을 만들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내 장식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비누꽃 작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꽃꽂이, 꽃다발, 꽃바구니, 코사지, 화관, 부케, 센터피스, 푸프리, 리스, 화관 등의 작품들을 비누꽃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꽃꽂이에요. 비누꽃을 비롯한 드라이플라워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원리에 맞추어서 사용 목적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꽃꽂이라고 해요. 생화, 조화, 비누꽃을 활용해서 디자인의 원리에 맞추어서 바구니라던가 도자기, 다양한 제품에다가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가 있지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들은 모두 비누꽃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생화처럼 너무 예쁘지요. 이번에는 꽃다발 작품을 살펴볼게요. 장식이나 증정을 목적으로 한 다발을 묶는 방법으로 대형, 소형, 미니 등 다양한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해요. 비누꽃으로 이렇게 꽃다발 사진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생화처럼 너무 색깔도 예쁘고 다양하지요? 꽃바구니예요. 바구니 안에 플로럴 폼을 넣고 장식하는 유형으로 운반과 보관이 용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꽃 장식 중에 하나예요. 꽃다발보다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부피도 커서 특별한 날 선물하기에 아주 좋은 꽃바구니예요. 다음은 코사지, 화관, 부케예요. 비누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사지는 보토니아라고도 하는데요. 남성의 상반신에 장식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별한 날 행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코사지를 달아드리기도 하지요.
화관의 경우는 축하용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여성이나 아동의 머리 장식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해요. 또 부케는 결혼식에 신부가 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셀프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셀프 촬영할 때 이렇게 생화보다 비누꽃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요. 이걸 들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생화는 금방 망가질 수도 있는데 비누꽃은 망가지기가 힘들어서 오랫동안 볼수 있고 파손되는 게 조금 없기 때문에 촬영할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센터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센터피스는 식탁의 테이블이나 중앙에 설치하는 장식인데요. 화병이나 플로라폼을 응용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 포인트로 활용도가 높아요. 예전에는 바구니가 조금 주문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면 요즘에는요. 센터피스가 더 많이 찾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정말 멋스럽고 장식적인 인테리어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센터피스 선물들이 아주 많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은 리스예요. 원형의 틀을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양에서는 리스를 문에다가 걸어두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집집마다 리스를 대부분 다 달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리스 다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고요, 행운을 들여온다고 해서 집에다가 걸어둔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도 리스가 걸려 있을까요? 선생님 집에는 선생님이 만든 리스를 걸어두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최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져서 선물이나 장식용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납골당 등에서도요, 이 리스를 만들어서 납골당 보관함 테두리에다가 둘러주기도 해요. 다음은 화환이에요. 비누꽃을 이용해서 화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상징성이 높은 장식으로 백색의 꽃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납골당이 많아지는 추세로 비누꽃으로 제작된 영구적인 상품을 찾게 돼요. 주로 실내 장식의 영정바구니라던가 소형꽃바구니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하얀 색깔 국화가 많이 있지요. 생화로 이렇게 꽂혀 있으면 오래가지 않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비누꽃으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서 화환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들지 않아서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양하게 비누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비누꽃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너무 신기하지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누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이 준비해준 키트를 활용해서 예쁜 나만의 꽃다발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많이 기다렸죠,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료도 살펴보고요. 만드는 방법도 보면서 함께 예쁜 비누꽃 만들어 보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지금부터 만들기 과정을 살펴볼게요. 키트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누꽃다발 재료를 소개해요. 포장지 있고요. 꽃대, 장미꽃 빨간 색깔. 천 6장, 리본, 철사, 빵끈이 필요해요.
사탕 6개, 꽃대가 있고요. 비누꽃 20송이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키트 안에 있는 재료를 잘 확인해 주세요. 한 송이 꽃다발 재료를 알아볼까요? 꽃대, 빨강색 장미꽃, 빵끈, 핑크색 리본, 선생님이 잘라준 포장지 두 장이 있고요. 꽃을 닮은 그대라는 레터링 비닐 포장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재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비누꽃 꽃대에 빨간 장미 비누꽃을 꽂아볼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꽃대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꽃대를 쓱 밀어서 꽂으면 네, 이렇게 꽃이 예쁘게 조립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 잎을 조금 내려서 네, 준비를 해주세요. 조립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이제 포장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한 송이 꽃다발 포장을 해볼 거예요. 자, 핑크 색깔 포장지 선생님이 미리 절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네, 부직포, 화이트 부직포를 얹어서 같이 한번 묶어볼 거예요. 그때 위치를 제가 정할 건데 너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5cm 정도 띄운 다음에 네, 꽃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살포시 네, 접어볼 거예요. 자, 접을 때 먼저 안에 있는 네, 유산지 부직포를 접고요. 우리 친구들 꽃 포장할 때 바인딩 포인트라고 해서 꽃대 잡는 위치를 딱 정해놓고요. 그 위치만 이렇게 포장지를 집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집어놓고요. 이렇게 찍게 되면은 꽃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쑥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위치 잘 확인해서 너무 꽃이 또 많이 올라가면요. 보기 예쁘지 않고요. 또 너무 쑥 내려가도요. 네, 여백이 많아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한 2, 3cm 정도 살짝 띄울 정도로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핑크 색깔 포장지도 마찬가지로 네, 꽃이 살포시 보일 수 있게 돌리면서 아까 잡았던 위치를 그대로 잡아서 포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감싸면서 꾹 접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꽃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접었으면 선생님이 준비한 빵끈이 있을 거예요. 이 빵끈을 이용해서 천천히 돌려서 네,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돌려서 묶으면 완성이에요. 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지금 바인딩 포인트를 잡아서 한 송이 꽃다발을 간단하게 포장을 해봤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투명한 포장지를 따로 또 준비를 했어요. 짠! 글씨 보이나요 혹시? 꽃을 닮은 그대에게 라는 문구가 있는데 요거는 레터링 포장지라서 이렇게 꽃에다가 덧대면 이 글씨가 보여요. 와, 예쁘겠죠? 자, 그런데 포장지가 지금 어때요, 길이가? 네, 아주 길고 커요. 우리 한 송이 꽃다발은요, 조금 잘라서 우리 레터링 포장지를 사용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가위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요,
가위를 이용해서 글자를 조금 제외한 부분을 잘라볼 거예요. 포장지를 조금 자를 건데요. 자를 이용해서 한 10cm 정도 남겨놓고요. 잘라볼 거예요. 여기서 10cm, 네, 이 정도 잘라볼게요. 대략 자르면 돼요, 친구들. 10cm, 여기도 대략. 이렇게 잘라보았고요. 이번에는 감싸지 장미꽃 바깥으로요. 네, 꽃을 닮은 그대에게 이렇게 감싸볼 건데 조금 쉬운 방법이 얘를 뒤집어서 바닥에 깔아놓고요. 만들어 놓은 장미를 뒤집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감싸볼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네. 아까 잡았던 부위를 잡아서 묶어볼 거예요. 포장을 할 때, 자, 꽃에다가 레터링 포장지 이렇게 얹어놓고요. 감싸서 모양을 만들 건데 이렇게 감싸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운 방법, 레터링 포장지를 바닥에 깔아두고요. 네, 만들어둔 한송이 꽃다발을요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네, 감싸주세요. 감쌀 때 너무 납작하지 않게 꽃이 조금 공간을 살리면서 천천히 감싸주세요. 그리고 네, 아까 잡았던 바인딩 포인트 위치를 생각해서 잡아주세요. 같은 위치를 계속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짠!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우리 빵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빵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네.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준 핑크 색깔 리본을 이용해서 묶어볼 건데, 선생님이 조금 넉넉하게 길이를 잘랐어요. 너무 짧은 리본보다는 조금 넓은 게 이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한번 묶어주세요. 한쪽을, 네. 왼쪽에 있는 리본을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리본을, 네, 위로 올려서 요 안쪽으로요, 우리 친구들. 뺄 거예요. 이렇게 리본을 접어서 빼주세요. 한 번 더 리본을 반으로 잡은 다음에 접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요 구멍 사이로요 리본을 접어서 빼요. 그래서 한번 당기면서 리본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짠! 그래서 리본 크기를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모양을 만들면, 네, 이렇게 튼튼해지시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네, 잘라주세요. 자, 리본이 있니? 예쁜 한송이 꽃다발이 완성되었어요. 자,
어떤가요? 꽃을 닮은 귀대에게라는 레터링 문구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꽃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꽃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한 중간보다는 조금 위쪽에다가 바인딩 포인트를 잡아서 네,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나만의 비누 꽃다발을 미니 한송이 꽃다발을 만들어주세요. 리본이 너무 길면 조금 더 이렇게 잘라셔도 괜찮아요. 짠! 짠! 한송이 비누 꽃다발이 완성되었어요. 어떤가요? 레터링 포장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더 심플하지 않으면서 예쁜 것 같아요. 꽃다발 재료를 소개할게요. 포장지 부직포, 비누꽃 20송이, 컬러 부직포, 꽃대, 리본, 사탕, 빵끈이 필요해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예쁜 꽃다발을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꽃다발 첫 번째 과정으로는요, 사탕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직포를 이용해서 예쁘게 덧대서 사탕이 예쁘게 변하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크래프트 철사를 봉투에다가 담아두었을 거예요. 자, 사탕을 한번 네. 풀면 이렇게 생긴 철사끈이 있을 거예요. 이거 6개 선생님이 키트 안에다가 넣어두었는데 이 빵끈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네, 묶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이 빵끈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빵끈 철사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을 이걸로 네, 사탕 감싸는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탕을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부직포를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고요. 한번 당겨서 감싸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감싼 다음에 네, 빵끈을 이용해서 돌려서 천천히 고정을 시켜주세요. 꽃다발에 이렇게 사탕이 감싸진 부분들이 포인트로 보일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한 번 더 사탕에 부직포를 대고 네. 아래로 당겨주세요. 자, 당기고 조금 두꺼워서 잡기가 조금 힘든데 네, 한 손으로 잡고 빵끈으로 네, 고정을 시켜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요 작업이 조금 우리 친구들 힘들 수 있는데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렇게 감싼 다음에 빵끈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얘를 올린 다음에 손으로 얘를 네. 당겨서 고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탕이 감싸서 끈을 이용해서 당겨요. 그리고 한 번 더 꼬아주세요. 네. 색색
색이 예쁜 부제품인데 조금 두꺼워서 네, 감싸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총 6개의 예쁜 사탕을 조합해봤어요. 어때요? 예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천천히 6개를 꽃 모양처럼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비누꽃 20송이와 네, 꽃대를 이용해서 한번 꽂아볼 건데요. 비누꽃은 비누로 만든 꽃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요. 꽃잎 하나하나 섬세하게 비누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겹겹이 꽃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자, 이 꽃을 예쁘게 한번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 건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꽃 몽우리에다가 이 꽃대를 꽂는 거예요. 구멍에 꽃대를 조심히 꽂아주세요. 네, 살포시 밀어주면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되지요. 이 꽃을 조금 내려서 네, 만들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잎이 있는 꽃대도 있고요. 또 꽃잎이 없는 꽃대도 있을 거예요. 확인하면요. 네, 꽃잎이 없는 꽃대도 있어요. 꽃잎이 없는 꽃대의 경우에는요, 조금 작은 장미가 있어요. 다른 장미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작지요? 네. 얘는 일반 장미, 얘는 잔나장미예요. 그래서 꽃대 없는 친구들은, 네, 작은 장미 꽃 봉우리에다가 꽂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총 4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 맞춰서 꼭 밀어주세요. 작은 장미. 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천천히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여기에 있는 다양한 꽃들을 꽂아볼 건데 다 꽂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꽃들이 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손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 꽃대에다가 네, 꽂아주세요. 끝까지 쑥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쑥. 자, 지금 요 꽃이 카네이션이라는 꽃인데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 꽃이에요. 그런데 얘는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꽂을 때 쑥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딱 잡고요. 최대한 꽃대를 밀어주세요. 네, 그래 여기가 흔들림이 없어요. 예쁘죠? 하나하나 꽂는 재미가 또 있을 거예요. 꽃 색깔
다른 비슷한 계열 선생님이 랜덤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꽃을 꽂아보았어요. 우와, 꽂으니까 어때요? 엄청 풍성해졌지요? 자, 이 꽃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예쁘게 어레인지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꽃들을 펼쳐놓고요. 선생님이 다양하게 넣어놨는데, 카네이션, 장미, 라넌큘러스, 그리고 자가장미까지 네 종류의 꽃이 들어있어요. 색깔은 여리여리한 핑크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조립을 다 했으니 꽃다발을 만들어 봐야겠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요 사탕을요, 가운데다가 예쁘게 모아주세요. 자, 그리고 사탕이 보이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빵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조금 시켜놓을게요. 빵끈으로 네, 돌려서 고정을 조금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조립해놓은 꽃들을 우리 친구들 하나씩 꺼내와서 조합을 할 거예요. 조합할 때 우리 꽃다발이 조금 크게 보이도록 네,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위치를 잡아서 요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계속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꽃을 네, 어레인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꽃이 예쁠까 보고요. 색깔별로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네, 하나하나씩 조합을 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자, 사탕이 너무 쑥 들어가면요, 조금 보이게 우리 친구들이 빼서 조절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고정을 시켜놓을 때 네, 예쁘게 한번 조합을 해서 우리 예쁜 꽃다발을 만들도록 할게요. 어떤 색깔로 꽃을 돌리면 예쁠지 고민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꽃을 돌려주는 거예요. 색깔도 한번 여기다가 대봤다가 저기다가 대봤다가 하면서 예쁜 느낌으로 조합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요. 네, 사탕이 들어있고요. 주위로 꽃을 만들어주세요. 사탕이 너무 쏙 들어가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고 사탕이 조금 보일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짜잔! 우와, 너무 예뻐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놓고요. 요 위치에다가 네, 빵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묶어줄 건데 묶을 때 조금 단단하게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내려놓고 빵끈 돌려서 천천히 묶어주세요. 힘있게 묶어주세요. 짠! 선생님은 이렇게 묶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바인딩 포인트를 위로 잡느냐 아래로 잡느냐에 따라서 꽃다발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위로 잡으면 꽃이 모여져서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요. 아래쪽으로 잡고 네 고정을 해주면 꽃다발이 조금 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약간 아래쪽으로 잡아서 조금 더 공간이 사이사이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이번에는 포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위를 이용해서 부직포를 반으로 잘라보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선생님은 잘라보았어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겹쳐서 접어줄게요. 한 장, 두 장 마찬가지로 접어줄게요. 자, 요 두 개의 부직포를 이용해서요 우리 왔다 갔다 주름을 조금 잡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채 잡는 거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부채 잡을 때 우리 방향을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색종을 접지요. 그렇게 되면 너무 규칙적이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고요. 왔다 갔다 이쪽에 주름을 잡을 거예요. 밑에서도 잡고 천천히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왔다 갔다 주름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네, 꽃 잎이 보이지 않게 덧대서 한번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예쁜 효과가 나타나요. 아래에 주름이 생겨서 훨씬 풍성하고 예뻐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빵끈을 이용해서 묶어보도록 할게요. 빵끈으로 고정을 조금 시킨 다음에 짠.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우리 꽃대가 자, 이렇게 주름을 조금 이번에는 만져서 펼쳐주세요. 촘촘한가 보다 볼륨이 살면 훨씬 예뻐요. 자, 이번에는 하얀 색깔 부직포를 덧대줄 건데요. 자, 꽃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먼저 한 장을 이용해서 살짝 감싸주세요. 감싸되 아까 우리 찝었던 네, 한 곳을 위치를 잡고 계속 찝어줄 거예요. 자, 이걸 감쌀 때 유산지가 조금 많이 커요, 부직포가. 그리고 너무 결이 얇으면 날릴 수가 있고요. 네, 조금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살짝 옆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양옆을 감싸주세요. 감싸서 네, 한번 손 잡았던 위치를 잘 잡아서 감싸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하나 더 남은 부직포도요 한 3분의 1을 접은 다음에 감싸줄 거예요. 잡고 한쪽에도 잡을 때 너무 평평하게 똑같이 하는가 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꽃다발을 두고요. 네, 사선으로 살짝 모아주면 더 예뻐요. 바인딩 포인트 잡아서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있던 네, 포장지도요 살짝 감싸서 네, 철사 묶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철사를 이용해서 묶어주세요. 예쁘지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꽃을 감싸는 형태로 한번 네, 포장을 했고요. 이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네, 보랏빛 느낌의 포장지를 덧대서 한번 포장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이 총 3장을 넣어두었을 거예요. 키트 안에 한 장, 두 장, 세 장 보이지요? 자, 이 세 장 중에 마지막 한 장은 우리 반을 조금 잘라서 네, 가위로 준비를 우리 친구들이 해주세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 반을 잘라보았어요. 네, 나중에 이 반은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두 장을 이용해서 꽃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포장지를 살짝 비스듬하게 네, 놓아주세요. 그리고 양쪽을 살짝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요, 끝에 포장지가 많이 네, 날리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네, 말리지 않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감싸주세요. 한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끝을 접어줘서 살짝 접어주고요. 얘를 오므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므리는데 아까 우리가 집었던 네, 빵끈 부위 있죠? 항상 똑같은 부위를 잡고 끈을 묶어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최대한 이 부분만 건드려주세요. 아래쪽을 건드리면요, 밑에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서 싹 감싼 다음에 네, 모아주세요. 가운데. 그리고 꾹 집어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포장지 조금 만져서 조금 넓게 네, 만들었어요. 보이나요? 살짝 이 보라색 느낌이 보일 수 있게 조금 만져주세요. 그리고 너무 꽃보다 포장지가 위로 많이 올라오게 하면 내 꽃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조금 꽃이랑 포장지랑 한 5cm 정도 여유가 있게 네, 말아주세요. 그리고 빵끈을 이용해서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너무 세게 고정을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세게 하면 네, 포장지가 많이 구겨질 수 있어서 선생님처럼 살짝만 이렇게 묶어두고요. 아까 선생님이 잘라주었던 포장지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한쪽을 살짝 이렇게 빵끈이 살짝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머지 포장지도요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이렇게 상관없어요. 방향은요. 근데 약간 느낌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깔끔하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잡아줄 거예요. 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빵끈을 이용해서 묶을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두 개를 다 잡고 묶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 하고 빵끈 묶고 또 하나 하고 빵끈 묶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네, 빵끈을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포장지를 조금 만져주세요. 예쁘게 구겨지지 않도록 한번 네, 만져서 우리 포장을 마무리할 건데요.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아랫부분이 너무 많이 네, 접히지 않았지? 선생님은 이렇게 밑에를 약간 스커트 형식으로 이렇게 네, 딱 붙이지 않고 볼륨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하다 보면요, 얘가 이렇게 납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래쪽은 네, 포장지 접지 말고요, 이 중심을 잘 잡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장을 다 했으면 자, 이제 우리 리본을 이용해서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선생님이 두 개의 리본을 준비를 했어요. 네, 하얀 색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치는 리본이 있는데요. 이 두 리본이 겹쳐서 준비해주세요. 비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우리 한번 꽃다발에 묶어줄 건데, 리본이 포인트로 예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빵끈 이런 묶는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도 해요. 자, 뒤쪽에다가 네, 이렇게 올려놓고요. 빵끈이 보이지 않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한쪽을 당겨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리본 위로 올려서 내린 다음에 이 리본을 접을 건데 뒤쪽으로 넘겨서 이 사이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으로 살짝 빼주세요. 짠, 이렇게. 한번 더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접어서 넘기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네, 이쪽 잡고 있는 구멍 사이로 리본을 빼주세요. 짠, 이렇게 해서 리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해서 늘어뜨려 주세요. 짠. 네, 최대한 빵끈이 안 보이게 해주면 좋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너무 길이가 길다 싶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어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조금 리본이 너무 짧게 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똑같이 자라버리면 네, 그냥 귀여운 느낌은 있는데 예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포장을 하면 훨씬 예쁘고 고급진 느낌의 꽃대발이 완성이 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보이나요 잘? 꽃다발이 완성되었어요. 자, 예쁜 느낌의 네, 핑크핑크한 꽃다발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와, 꽃 하나를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지요? 이런 꽃다발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꽃다발, 사탕이 들어가 있는 비누 꽃다발이 완성되었어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요? 선생님은 너무 화사하고
핑크핑크해서 이런 느낌들을 참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만족스럽나요? 풍성하고 크고 예쁘지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완성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네 믿어요. 자, 이렇게 예쁜 비누꽃다발 우리 친구들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앞으로 직접 한번 꽃다발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 가면은 조화라던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활용해서 우리 꽃다발을 만들어 봐도 좋고요. 또는 생화를 사서 직접 포장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자, 보이나요? 엄청 크죠? 사탕이 들어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짠! 짠! 네. 오늘 만든 꽃다발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나요? 두 가지의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네. 선생님은 둘 다 너무 매력있고 예뻐서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고민이 되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만든 꽃다발 이용해서 재미있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나 선생님과 함께 비누꽃을 이용해서 꽃다발과 한송이 꽃다발을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요? 동영상 강의라 선생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거를 하나하나 봐줄 순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 만들기 어려우면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예쁘게 포장도 해보고요.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기저귀 도서관 친구들이 처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반갑고 네, 즐겁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 선생님 수업 재밌게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 소감은 정말 기억에 남는 예쁜 비누꽃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안나 선생님이랑 같이 대면으로 재미있는 수업들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해봤는데 어땠나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만든 예쁜 비누꽃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도 해보고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오늘 활동은 모두 끝났는데요.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고요. 우리 인사하고 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